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그 강원도 영월의 서강 아시죠? 그 사진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처음 발견해내고 거기를 지켜낸 오늘 초대석에 모신 분입니다. 벌써 22년 전 이 서강 지킴이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환경운동으로 일로 매진하고 계신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네, 최병성 목사님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한반도 지형 사진을 처음 찍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요? 강을 이렇게 지키다가 서강이 그 아름다운 강에 동강처럼 물이 돌아가는 지형이 있을까? 왜냐면 강마다 이렇게 물돌이동이라고 해서 물이 돌아가잖아요. 예, 예. 서강이 있을까? 주민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가서 봤더니 삼면이 바다인. 그렇죠. 우리나라와 똑같은 모양의 그 지형이 물이 싹 돌아갔는데 네. 그 가운데가 한반도 지형. 네, 그렇죠. 그래서 동고서죠. 우리나라 지형의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고 갯벌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 동고서저 지형까지 똑같은 모양의 지형이 강에 딱 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사진 찍어서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서강 사진전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하게 됐죠. 네, 그 지역 주민분들은 그러면 거기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언덕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고 이제 아는 사람이 한두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그럼 왜 몰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올라가면 강에 뭐 물고기가 떠 있나 새가 떠 있나만 봤지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 그러니까 그날을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어허. 1999년 12월 20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 도리동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 이중만이라고 그 서남마을에 사는 이제 형님이 이제 안내를 해줬거든요. 딱 올라갔는데 가지가 많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제가 자리 잡으면 그 종만 형님이 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사진을 찍고. 근데 또 이동을 했죠. 절벽을 따라서 맨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 그냥 기다란 그냥 반도 모양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그래서 절벽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그 지금 전망대에 있는 자리에 갔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정확하게 네. 정말 굉장히 감동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가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위치까지 쭉 찾아서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형태가 달라지길래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왼쪽으로 그냥 인내하고 끝낸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네. 딱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완벽한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었다. 그렇게 가실 그때는 길도 없던 곳이잖아요. 네, 길이 없고 나무가지로 그냥 덤불로 우거진 그러니까요. 곳.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거기가 전망대 자리가 됐다. 전망대가 있고 등산로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찾아오죠. 게다가 그 행정 지명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옛날엔 영월군 서면 옹정리, 영월군 서면은 쌍용리 이랬거든요. 근데 서면이 아니라 영월군 한반도면 이렇게 해서 한반도 마을로 지명이 바뀌었죠. 네, 영월 군민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죠?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념비를 세우자고. 네, 네. 근데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이 영월이 그거 지형 하나로 먹고 산다라고 할 만큼 그 한반도 지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요. 그 영월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거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주차장 관리를 하고 알바를 하고 뗏목 체험 알바를 해서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은 연봉이 2천만 원 정도까지 된다고. 이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저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전망대에 가서 내려다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놀이동 있는 거기에 뗏목 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신기한 뗏목을 타고 그 한반도 지형을 한 바퀴 뺑 돌아보는 예. 아주 재밌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출신 아니시잖아요. 인천 출신입니다. 영월 거기인데 그때 왜 가셨던 거예요? 99년에. 운명이 바뀌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 목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가 수도원? 네, 저 포천의 은성수도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좀 있다가 좀 더 그냥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서.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영월 서강변에 알게 된 거죠. 거기도 무슨 수도원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짓고 그 혼자서 그 아무도 없는 강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았죠.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이제 영월 군수가 오늘 갑자기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 어허. 그 서강변에. 예. 내가 몇 년 동안 강을 살면서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이 내게 좀 큰 위로가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강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강이 위험에 빠뜨린 것을 도와주는 게 친구의 도리다 네. 생각을 해서 사실은 환경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 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환경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무슨 환경단체 가입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근데 그냥 기도하러 혼자 거기서 몇 년 사셨던 거예요? 네. 이야, 그것도 특이한데? 하필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예, 제 운명처럼 그렇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1년 반에 싸움을 통해서 결국 그 강을 지켜냈죠. 원래 계획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면 그 한반도 지형도 사라졌던 거예요? 지형은 사라지지 않았겠죠. 지형은 사라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 뭐 오염수라든지 문제가 많을 텐데 오히려 그걸 막아내므로써 한반도 지형을 찾아냈고 네, 그냥 네. 몰랐으니까. 그러면 그 서강 지키기 운동을 하는 차에 지역 주민과 함께 물놀이동을 찾아보다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 매립장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그 한반도 지형을 몰랐을 거고. 몰랐겠죠. 오히려 이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발견하기 전에 영월군에서는 그 한반도 지형을 반을 자르는 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강만 지켜낸 게 아니라 그 한반도 지형도 보존하기 위해서 영월군을 또 싸운 거죠. 네. 안 된다 했더니 영월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까지 지형 하나가 뭔데 도시계획을, 도로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싸워서 이제 막아냈는데요. 그 통일 한반도 지형의 장소다. 그렇게 보관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소용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지형 하나 지켜내니까 영월군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반도 지형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켜낸 그리고 이제 관광 명소가 된 그 지역이 네. 요즘 또 좀 시끄럽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20년 만에 참 아이러니인데요. 20년 만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사건이 새롭게 생겼어요. 또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네, 20년 전엔 영월군이 군 생활 매립장을 짓겠다고 해서 막아낸 건데 예. 지금 20년 후인 지금은 그 지역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3개나 있잖아요. 양해,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그 시멘트가 있는데요. 양해가 우리가 제일 오래 시작을 했죠, 광산을. 예. 1960년대부터 파먹은 광산이 바로 서강변 20.5km에 있어요. 폐광이에요? 예, 이렇게 쏙 파먹었습니다. 우물막하게. 근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복구 안 하고 있다가는 요즘 이제 쓰레기 대란 속에 쓰레기 값이 얼마 올라가니까 매립장 허가만 나면 1.5조, 1조 원이 넘는 수익이 허가만 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립장을 짓겠다. 산업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 산업 폐기물 그것도 네.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올 여름에 계속 조사를 했죠. 금년. 네. 작년이요. 작년이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어요. 54일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최장 장마였죠. 네. 54일간에 온 비가 이렇게 웅덩이에 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물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동공이기 때문에 예. 석회암 지형에 동공이 워낙 많아서 쫙쫙 그 물이 빠지죠? 예, 빠져나갔죠.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몇 년간 쓰레기 매립 쌓아온 산업 폐기물, 유독성 폐기물 쌓아놨다가 사고 나면 전부 지하로 퍼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 강을 통해서 그 서강이 동강하고 만난 남한강이 되죠. 남한강이 되면 어디로 오냐면 바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식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근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지난 20년 전에 생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도 반대했던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산업 폐기물은 아예 발상조차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예. 우연히 다른 기자를 통해 듣고 내려갔어요. 예. 반대하는 현수막 하나 없고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먼저 20년 전에는 그 매립장이 그보다 조금 상류였어요. 몇 킬로 상류. 근데 이건 조금 하류다 보니까 다른 마을인 거예요. 아.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 마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영월군청에 들어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나오다가 마침 우연히 영월 지역신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20년 예. 동안 그 신문을 하길래 제가 전화해서 광고를 8월 한 달 동안 작년 8월 매주 매주 내용을 바꿔서 광고를 싣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영월군청 앞에 영월의회 앞에 그다음에 그 성양의 시멘트 공장 정문 앞에 곳곳에 8개를 시멘트 현수막 반대 현수막을 달고 예, 예. 그다음에 군청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죠. 그리고 잠자던 영월군을 깨웠어요. 그 주민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달라져갖고 이제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예. 예,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죠. 그럼 뭐 그것도 막아내신 거네요, 결국. 예.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예요? 결론은 안 났지만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건 잘못된 사업이다. 예. 하면 안 된다라고 환경부에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 환경영향 초안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사업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워낙 큰 돈, 1조 원이 넘는 큰 돈이다 보니까 그게 왜 1조 5천억이나 되죠? 요새 쓰레기 값이 워낙 비싸요. 산업 폐기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 아. 톤당 비용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그 양을 다 채우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수익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수익은 지역 주민한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뭐 부스러기, 떡값을 떨어뜨린 거죠. 지역 주민들이 오른 그런 작은 수익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강한 환경. 특히 지금 거기 마을은 이제 시멘트 공장들이 그 주변에 세 개나 있거든요. 예. 시멘트 공장의 분진과 악취만으로도 살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까지 더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고 환경을 위해서도 안 되고 수도권의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시멘트 얘기하시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 시멘트에 쓰레기가 들어간다. 이걸 고발해서 또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게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시멘트에 쓰레기가 왜 들어갔었죠, 그때?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우리가 쓰레기를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소비사회잖아요, 산업사회. 물건을 만들면 우선 만드는 과정 중에 쓰레기가 발생하고 예. 또 국민들은 쓰고 나면 또 쓰고 나온 쓰레기가 발생을 하죠. 우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이전에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가 워낙 많아요. 네.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환경부는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고 예. 시멘트 공장은 1998년 IMF 터졌잖아요. 건설 경기가 꼬꾸라졌죠.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시멘트가 부도가 났고 정이 부도가 났고 그러니까 시멘트만 순수하게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쓰레기 처리비를 벌죠. 그다음에 원료와 연료를 또 절감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들은 쓰레기 처리비를 벌고 환경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예. 근데 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생기는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요. 어떤 쓰레기가 시멘트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엔 우리가 시멘트 그러면 돌로만 만든 줄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석회석 돌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에 유연탄으로 떼서 나오면 이제 돌덩이. 가루 갈면 이제 시멘트가 되는데 석회석을 뺀 나머지 점토 대신에 소각재, 분진, 하슬러지, 공장의 오니. 심지어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위험물질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반도체 공장의 오니, 슬러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제철소의 슬래그. 이렇게 불에 안 타는 쓰레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이제 불에 타는 쓰레기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온갖 타는 쓰레기들 같이 섞어서 그걸 이제 굽는 거죠. 그 타고난 재가 예. 시멘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 속하면 중금속 덩어리처럼 많은 쓰레기가 들었기 때문에 시멘트 안에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많다. 예, 그게 문제죠. 그 발암 물질 중금속만 아니면 사실은 처치 곤란한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시멘트로 만들어내니까 상당히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 그렇게 독성이 많아요? 폐기물은 아무리 고온이어도 그 유해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굴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시멘트에 잔류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 조사를 했어요. 여기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넣은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시멘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놀랍게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 쓰레기를 거의 안 쓰는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어요. 청주에. 그 시멘트 공장에 발암 물질이 제로. 중금속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들의 제품들은 발암 물질과 중금속들이 그냥 가득가득이 나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것도 서강 때문에. 서강? 예. 영월 서강이 내려갔던 예. 게 제 2년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강을 만났고, 그래서 강을 지켰잖아요. 근데 또 그 근처에 양양의 시멘트가 근처에 몇 킬로 반경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에 폐타유가 이렇게 많지? 궁금했던 거죠. 예. 그래서 조사해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시멘트 안에 들어갔고 그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안에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너무나 많고 네. 그 당시에 지금은 그나마 미약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고 단 하나의 시멘트 안전 기준도 없었던 거예요. 네.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소리 높여서 2006년부터 그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도 더 많은 문제가 남았다. 예. 많이 개선됐다는 거는 뭐 규제가 좀 생겼어요? 이전보다는 쓰레기 사용 기준이 좀 생겼고요. 쓰레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기준이 있다 그 정도예요? 있으나 만한 기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지금 몇 년 전에 그 CNN 보도 난 거 있죠. 의성의 쓰레기산.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쓰레기 플라스틱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 쓰레기 어디로 가냐? 제가 곧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대부분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만 해서 그 쓰레기 처리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환경부가 다급하니까 시멘트 공장에게 SOS 도움을 했고 시멘트 공장이 그 쓰레기 갖다가 시멘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슬픈 건 그 쓰레기 현장을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예요. 그냥 타는 폐 비닐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발생을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털면 흙이 50% 토사가 나오는 완전 오염된 것들이죠. 그걸로 시멘트를 만든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기준이 있어요. 염소 기준이라고. 그게 이제 2%입니다. 일본은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염소 기준이 1000ppm, 0.1%예요. 음흠. 근데 우리는 2%니까 20배예요. 아. 일본보다 20배나 높은 2%인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폐기물을 떠다가 시멘트 공장 가져가는 걸 떠다가 분석을 맡겼더니 여기 분석표가 있는데 무려 50%가 넘어요. 50만 ppm이 넘어요. 이야.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기준의 25배가 넘는 거죠. 근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히려 쓰레기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급해서 환경부가 네. 환경부가 잘못한 정책 때문에 쓰레기가 나온 건데 예. 그거를 자기들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고 있는 잘못된 우리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규제가 생기긴 했으나 있으나 마나한 정도란 얘기고 예. 그렇게 생산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나 뭐 이런 안전성 검사 같은 걸 안 해요? 환경부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예.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전 제품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요. 발암 물질 육각크롬과 중금속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든 기준 이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발암 물질이 제로. 없고 중금속도 거의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부에 이제 정부에 정식으로 이걸 건의하려고 해요. 뭐냐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쓰레기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만들자. 시멘트 등급제를 만들자. 등급제. 그래서 예.
국민들은 쓰레기를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에 살아가게 하고 쓰레기 넣은 시멘트는 도로와 항만들에 사용하는 정책을 핀다면 이렇게 사용처 제한과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네. 요즘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뭐. 네.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 주택을 사요. 10억, 20억씩 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안 되겠죠, 뭐.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하.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150만 원이요. 네. 그러면 3억 잡았을 때 그 집이 3억 잡았을 때 150만 원이면 0.5%거든요. 요새 3억짜리 집이 3억짜리 집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그 비용 때문에 10억, 20억을 비싼 돈을 내고 집을 살면서 평생 쓰레기로 만든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과 유해 물질들이 있는 시멘트에 살아간다? 이건 전혀 타당성이 말이 안 되죠. 예. 쓰레기 안 들어간 시멘트라고 해도 그게 그러면 150만 원이 뭐 1,500만 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한 20%, 30%만 추가하면 되니까 20, 40만 원만. 그래요? 네. 하, 참. 아니, 저는 200만 원, 300만 원 시멘트 값 내가 드릴 테니 쓰레기 안 들어간 시멘트로 써주세요. 이래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쓰레기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알려주는 것도 없다 이거죠.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시민들은 소비자가 자기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멘트만은 다 지어놓은 집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진주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진주에 가면 LH, 한국주택공사 있잖아요. 그 본사에 들어가서 연구원들과 사업부 부서 담당자들 예, 대상으로 예. 당신들 책임입니다. 건축을 하는 건설업자가 좋은 시멘트, 건강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멘트에 관해서는 어떤 저기도 없었다. 네.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노력을 해달라. 라고 이제 강의를 해주고 왔죠.